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고추! 고추! 현무! 현무! 현무 고추! 고추야 고추! 인진아 뽀빠이! 고추! 뽀빠이! 자 과연! 오케이! 자 과연 박정현 씨가 뽑은 최후의 판타스틱 듀오는 누굴까요? 자! 저는 보여주시는 다 보여줬고 이번에는 진짜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4! 박정현 씨 판도염 저고 물론 우승도 삽니다. 꼭 네,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정 표현 그 괴로움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준 순간이 있었어요. 자 박정현의 판타스틱 듀오는 바로! 보슈 계룡산 뽀빠이! 뽀빠이! 계룡산 뽀빠이! 뽀빠이! 빈손으로 왔어요. 저희 딱 예상한 그대로 박정현 씨 뽑아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. 아 그런가요? 왜 계룡산 뽀빠이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? 정말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그 후렴 들어가는 부분에 네. 약간 뭐 눈물 날 것 같았어요. 내 방을 도대체 왜 나를 찾냐에 약간 이 마음이잖아요. 그게 너무 쑥 들어오더라고요. 너무 와닿더라고요. 됩니까 지금? 네네. 그 감정 바로 몰입됩니까? 네. 박정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. 네, 저 정현 누님이랑 이제 판듀가 되었고 이제 판듀가 된 건 된 거고 이제 목표는 이제 김범수님을 그렇죠. 꺾어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마음에 드네요. 네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승부욕이 있어요. 군인이에요. 아 근데 김범수 씨 왜 이렇게 다리를 떨고 계신 거예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괜찮아요. 예예예. 괜찮아요. 혈액순이 안 돼요. 지금 분당 리틀전에 뭐 표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. 너무 안 좋아요. 예.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. 아. 모든 걸 다 쏟아냈고. 자, 우리 부추도 아, 너무나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또 모르는 거예요. 다음에 보고 싶은 판지로 나오실지. 그럼요. 그럼요. 맞아요. 그럼요. 맞아요.